자, 기루초 선수에게는 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세트를 어떻게 기루초 선수가 넘어갈지. 오늘 경기 뭐 성공은 다 성공을 거뒀던 두 선수였는데 이제 기루초 선수의 3세트 성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에 찬 스트로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기루초 선수예요. 네. 또 바로 보겠죠? 키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렸고요. 아, 돌아오는 각을 노렸던 기루철인데 실패입니다. 네. 저렇게 변화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첫 세트에 초구를 그냥 바로 봤었던 기루철 선수인데. 정확한 답은 알수 없지만은 네. 느낌적으로 회전을 많이 사용 안 했다는 부분은 바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성공이었던 기루초 선수가 놓쳤습니다. 자, 타이머 요청하는 김봉철. 자, 고민이 많아요. 평소에 본인이 즐겨 쳤던 그 길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네. 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장단, 장으로 보내는 포쿠션, 뱅크샷. 자, 포쿠션 위치는 정확하게 약한 40포인트. 40포인트. 네. 네. 자, 회전을 조금 많이 주면은 원쿠션 설정은 약한 13에서 15를. 그렇죠. 자, 원쿠션 잘 들어갔고요. 자. 네, 들어갑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이 곳곳에서 성공을 거뒀던 이 뱅크샷의 제대로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그렇죠. 김봉철 선수입니다. 조금은 회전력이 많이 전달됐지만은 그래도 이적구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깔끔하게 연속 득점. 15점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 마음속에는 모든 세트를 15대 0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돼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흐름을 뺏기게 되면은 세트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살며시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아직 안 도착했어요? 와. 멀어지네요. 조금은 예민한 두께가 성립돼야 되는 이제 돌리기지만 네. 자세가 좋지 않은 부분에서의 작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기루철 선수입니다. 1, 2세트 뭐 초반까지는 잘 가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 공타가 계속 이어졌던 기루초 선수인데요. 네. 자, 이번 2이닝의 3세트 첫 득점이 나옵니다. 자, 살짝 끌림을 이용한 옆돌리기 길게 타이밍 잘 잡아냈어요. 피크치기 길게인데요. 아, 각도도 벌어지네요. 오늘 하이런은 4개가 지난 2세트에 나왔었고, 이렇게 몰아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루초 선수가요. 그렇죠. 조금 더내 수구의 속도를 줄여줬어야 조금 더 효율적인데, 이번에는 조금 강했어요. 자. 자, 김봉철 또 여지없이 뱅크샷. 기가 막히네요, 오늘 뱅크샷. 딱한 번. 네. 원뱅크 넣어치기 정말 쉬운 배치에서의 방심. 그때 한번 실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투뱅크는
정말 공간이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정확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이 여섯 개째 뱅크샷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옆돌리. 자, 와 들어갑니다. 살짝 위험했지만은 바로 맞을 뻔했어요. 네. 네. 쿠션을 먼저 맞고 터치가 되면서 3연속 득점. 다시 옆돌리기. 자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으로 공략했어요. 들어갑니다. 뭐 승기를 완전히 잡고 있네요. 김봉주 그렇죠. 선수가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김봉철 선수. 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도 잘 피해갔습니다. 자, 한 번은 피해갔지만 두 번은 어려움 있네요. 네. 자, 하지만 뭐 2이닝까지 7점, 3.5의 높은 에버리지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그리고 당점을 회전을 약 원팁을 빼준 상황에서 제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두께와 당점에서 조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강하게 타격했는데 힘이 살아있을까요? 올라와요. 됐어요. 터치가 됐습니다. 쉽지 않은 옆돌리기였는데 네. 키스도 가까스로 피해내고 잊었고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일적구를 보내고 옆으로 돌렸는데요. 들어갑니다. 네. 조금 얇은 두께로 출발된 옆돌리기 때문에 다음 배치 또한 바깥 돌리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회전력을 다 주고 자, 부드럽게 가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키스를 빼는 과정은 많은 두께가 필요해요. 쭉 들어가야 돼요. 자, 바깥 돌리기. 네, 자. 연속 3득점. 조금 더 자신 있게 출발했어도 되는 바깥 돌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배치는 노란 공 왼쪽으로 끌림을 이용한 옆돌리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자 키스가 있어요. 오 자, 키스는 키스를 못 내냈어요? 빼냈고요. 네. 자, 하이런 네 개째. 자, 이제는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기루철 선수. 옆돌리게. 자, 감아와요. 아. 조금 더 시원하게 쳐도 되는데. 네. 자신감 있게 치라는 뭐 김현석 의원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3세트에는요. 김봉철
2이닝까지 7점. 오늘 얇게 출발했어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안으로 돌렸었는데요. 네. 당구 선수들도 경기할 때 보면은 눈빛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권투 선수들도 눈빛으로 어느 정도 기선제압하죠. 기선제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을 노려볼 때 조금 더 집중하는 눈빛이 나와줘야 돼요. 야수 같은 눈빛이 필요한 기루철 선수의 지금 현재 눈빛이 표현돼야 됩니다.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제 한 점 차예요. 조금 더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자, 많은 두께 그리고 살짝 끌어서. 너무 끌리면 짧아지니까. 자,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바깥 돌리기 실패하는 기루철. 그렇죠. 이렇게 밀어서는 타이밍이, 자, 키스 빼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적구를 완벽하게 두껍게 맞춰서 밀어내고 내공이 조금 더 늦게 출발해야 돼요. 어딘가 좀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동점의 기회를 놓쳤고. 자, 김봉철 선수의 옆돌리기는 어떨지. 네, 다시 걸려놓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이죠. 자, 옆돌리기 길게도 있었지만은 길게는 또 키스가 염려되기 때문에 완벽한 얇은 두께, 바로 쓰리쿠션 내지 포쿠션 공격 현명해요. 자, 여계전을 사용해서 빗겨치기 짧게 할 겁니다. 네. 자, 또 숨 막힙니다. 과연, 아직 안 도착했어요. 과연 닿을 것 같은데요. 자, 2점. 왔어. 야, 자, 짧은 순간이지만은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네. 심폐 능력이 향상되실 것 같아요. 자, 김봉철 선수 중계를 하시다 보면요. 위태위태합니다. 네. 폐활량이 늘어나고 있는 김현석 위원. 아, 딱 닿았어요. 살짝 묻었어요. 다 있거든요. 네. 부드럽게 가야 돼요. 그렇죠. 조금만 타격이 들어가면은 분리각이 커지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공간이 자, 없어요. 네. 예. 3연속 득점. 이제 승리까지 5점 남아있는 김봉철 선수입니다. 최근에 김봉철 선수의 스타일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자, 예민하게 들어갔는데. 자, 조금 짧았죠? 안 맞았네요. 네. 코너에는 잘 진입시켰지만은 네네. 원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까지 오는 분리각이 살짝 좁지 않았나. 자, 시원하게 얇은 두께 원백투. 그렇죠. 자신감이에요. 쭉 들어가야 돼요. 자, 넣었습니다. 너무 쭉 들어갔어요. 아~ 자, 두께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미끄러지듯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정말 쓰리쿠션 어렵네요. 특히나 이 기루철 선수에게는 뱅크샷에 대한 조금 오늘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찾아온 기회일 수가 있었는데 뱅크샷 실패하면서 김봉철, 아, 키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적으로는
김봉철 선수가 지금 득점은 이기고 있지만은 그렇게 완벽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두께에서 살짝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았을 때 김봉철 선수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워낙 뭐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좋아요. 자, 기루철의 2이닝 만에 나온 득점. 자, 128강과 64강 2대0으로 세트를 내주고도 역전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자, 항상 경기는 큐를 풀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인데 많은 두께로 가기에는 또 키스가 염려되고 두께를 빼자니 조금은 끌림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있고 많은 두께로 갔어요. 회전력이 오늘 참 안타깝게 참 아슬아슬하게 벗어납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순위에서도 기루철 선수의 부담을 조금 더 안겨주고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이번 경기를 이기고 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야만이 64위 안에 일부 잔류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또 경기의 이 실력에 조금은 그렇죠. 영향을 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옆 돌리기 김봉철 11점째 올라서는군요. 네. 자, 정상적인 회전 주고는 바깥 돌리기 조금은 짧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회전을 조금 빼주고 오, 끌림을 이용해요. 그러나 끌림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3쿠션에서 회전력이 많이 작용하는 아, 과정. 그렇군요. 쉽지 않았어요. 조금 더 많은 끌림이 필요했던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자,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 자, 이제 기루철 선수의 7번째 인입니다. 자, 바로 타격. 자, 야금야금 한 점씩 한 점씩 따라붙고 있긴 한데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이 동점과 역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루철 선수가 이번 3세트 어떨지. 조금 더 섬세한 부분에서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 네. 기루철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옆 돌리기. 자, 아, 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오늘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루철 선수는요. 자, 여기서 원쿠션 이후에 자, 큐를 살짝 스트로크 하는 과정에서 멈칫을 보여줬거든요. 조금 더 시원하게 더 들어갔어야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분리각이 더 커지는데. 네. 자, 따라가죠. 들어갑니다. 석점 네. 남았어요. 당점으로 올려주고 조금은 많은 두께. 방금 공격은 회전을 많이 주더라도 내 수구의 회전이 그렇게 많이 작용을 안 하는 입사각이기 때문에 네. 잘 활용한 피켓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실패. 네. 아, 김봉천 선수도 너무 좀 앞을 내다보고 있나요? 예, 연속 득점이
3이닝째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껴치기도 약간의 좀 짧게 들어갔고요. 네, 그만큼 밀림이 많이 전달되면서 살짝 짧아지는 과정. 네. 자, 노란 공을 이용하기에는 코너에서 출발하는 바깥 돌리기. 너무 변수가 많은 출발 각도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고. 자, 타임아웃. 느낌적으로 빨간 공 오른쪽으로. 자, 당점을 살짝 내리고 회전 주지 않고 강하게 장장 단으로 가는, 시원하게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원뱅크는 정말 어려워요. 네. 승부를 거나요? 걸었어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원뱅크로 얇은 두께를 맞춘다는 거는, 자, 어려움이 많았던 출발 각도. 어쨌든 뭐 승부수를 좀 건 느낌은 듭니다.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두께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김봉철 선수, 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바깥 돌리기였었는데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그런가요? 결국에는 키스를 빼기 위해서, 네, 많은 두께를 선택. 그 부분은 키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통 선수들이라면은 얇은 두께로 내 공이 빨리 원투 쿠션에서 빨리 진입하는, 쓰리 쿠션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설계했을 건데. 자, 그만큼 김봉철 선수도 아직까지는 흐름은 좋지만은 모든 피치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씩 미흡합니다. 자, 돌아오는 각도에서 살짝 길어지는 모습인데요. 왠지 모르게 기프트 선수의 스트로크에 어깨가 상당히 지금 무거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임팩을 가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김봉철 선수입니다. 지금 흰 공이 품 안에 있었는데요. 회전력이 풀립니까? 자, 네,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두 점 남았어요. 살짝 스트로크를 줄이면서 두께에 의존한 타법 잘 만들었습니다. 자, 옆으로 돌렸습니다. 2점.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로 가는 김봉철. 그렇죠. 왼쪽으로 조금은 얇게, 그리고 살짝 끌림만 전달하면 돼요. 자, 내려오면서 들어갑니다. 네. 자, 김봉추 선수가 3세트 만에 기루처를 잠재우고 세트 스코어 3대 0, 64강에 진출하는 김봉추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 기루처 선수 조금 아쉽게 128강에서 또 무너졌지만은, 네, 앞으로 있을 또 Q스쿨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내년 시즌, 그렇네요, 1부 리그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자, 김봉철 선수는 이번 경기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내 수구의 속도에 의한 너무 부드러운 속도로 인한 실수,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 김봉철 선수가 64강에 진출을 합니다.